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상대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연예 매체 디스패치의 카메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30대 여성 박모 씨가 공판기일인 어제 법정에 출석했다 디스패치의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친원 노출을 우려한 듯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가발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강다니엘을 상대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